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8월 말까지 9번에 걸쳐서 영화관에서 만난 하나님, 이런 주제로 여름 설교 시리즈가 진행됩니다. 또 때마침 우리 교회 LED 스크린이 이렇게 설치가 돼서 좀 더 밝은 화면으로, 선명한 화면으로 영화의 중요한 장면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수요일에 나오지 않으신 분들도 이번에 특별히 여름 시리즈 함께 나오셔서, 특별히 예배당에 나오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영화관에서 만난 하나님, 어떻습니까? 이 제목 자체가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제목 자체에서 뭔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 제목 자체에서, 영화관에서 만난 하나님 이 제목 자체에서 거부감을 받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영화관 하게 되면 가장 어떤 의미에서 가장 세속적인 장소잖아요. 그 죄의 냄새가 나는, 뭔가 침침한 그런 공간으로 우리가 영화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화관에서, 가장 세속적인 공간 영화관에서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 만난다, 뭔가 이렇게 맞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영성은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한 가지 방향은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지켜가는 것, 이 기독교 영성의 한 가지 방향이고요, 또 하나 방향은 세속적인 것, 속된 것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 이게 또 기독교 영성의 또 하나의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예배당과 같이 이미 거룩한 곳을 잘 지켜가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기독교 영성에서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속되다고 하는,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상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만나가는 것, 이것도 기독교 영성의 중요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같이 이렇게 거룩한 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만, 여러분이 시장에서나 또 영화관에서나 또 공원에서나 숲속에서나 또 일상의 여러분의 직장에서나 항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영성으로 나가야 되죠. 이게 바로 영성을 일상화한다, 일상을 영성화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일상의 삶에서 제자로 살아가기, 우리 2040 비전이잖아요. 날마다 제자의 수가 늘어가는 교회,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그것과 같이 가는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만의 크리스찬이 아니라 월요일에도 크리스찬,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목요일에도,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을 넘어서서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 나가는 그런 방향이 우리 교회의 큰 제자의 삶의 방향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영화관에서 만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우리 일상의 삶에서, 또 문화의 영역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캐나다나 미국 신학교에서도 이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을 가지고 강의하는 그런 강의들이 신학교에 많이 개설됩니다. 달라스 신학교, 미국에 있는 달라스 신학교는 가장 보수적인 신학교 중에 하나인데도 그 달라스 신학교에서도 이 영화를 가지고 신앙적인 얘기를 하는 강좌들이 많이 개설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버트 존스톤이라는 분이 있는데 미국 그 풀러 신학교에서 신학과 문화를 담당하는 교수입니다. 이분이 기독교인들이 영화를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는 그 다섯 가지 시선을, 그런 입장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첫 번째로 회피, avoidance, 회피입니다. 기독교의 첫 번째 점, 회피예요. 영화를 악마의 도구라고 생각하고 영화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증오하는 경향이죠. 1970년대 이전까지 미국의 남부지역, 소위 말하는 바이블벨트라고 하는 남부지역에서 이런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설교 시간에 영화는 보지 말라, 그런 설교를 많이 했고, 영화관은 악마의 소굴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요,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그런 류의 설교들이 이 시대에는 많이 선포됐습니다. 두 번째 입장은요, 두 번째 입장은 경계입니다. caution, 경계죠. 영화를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보되 가려서 봐야 된다, 경계심을 갖고 가려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신앙적인 영화, 착한 영화, 좋은 영화를 봐야 된다, 이게 경계의 입장이죠. 세 번째 입장은 대화의 입장입니다. 대화, 영화를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기독교 교육의 자료로 사용하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설교의 자료로 사용한다든지 신앙 교육의 자료로 영화를 사용하는 입장인데요,
1970년대 이후부터 이런 입장이 이제 기독교 안에서 조금씩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종종 이제 영화를 설교 시간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 5월 말에 게르숨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면서 우리 캐나다 1.5세 감독, 밴쿠버에 사는 1.5세 감독 앤서니 심이 만든 라이스 보이 슬립스라는 영화를 제가 보고 그걸 가지고 이제 설교 서두에 나눴습니다. 지난주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자기가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자녀들과 이제 그 영화를 실제로 봤대요. 실제 영화를 봤대요. 지금 유튜브에서 4불 9군가 내면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걸 봤대요. 자녀들과 함께 봤는데 자녀들과 아주 좋은 대화를 나누게 됐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특히 자녀들이 비슷한 시대에 이민 왔다 보니까 그 영화 시대와 비슷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많이 공감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좋은 영화를 소개해 주셔서 고맙다고 그분이 이제 교우께서 인사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에서 소개한 영화가 가족 간의 대화를 이렇게 이루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번째 입장은 수용입니다. 수용. 영화에서 배운다는 자세죠. 영화 속에서 인간의 삶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지혜와 통찰을 배울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대화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입장이 수용의 입장입니다. 이런 수용의 입장의 개척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한국에는 하정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하정환 목사님. 이분이 2000년대부터 영화 설교라는 걸 시작했어요. 지금도 보니까 최근에 뭐 오징어 게임이나 글로리 이런 걸 가지고 영화 설교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이 하정환 목사님이 한국에서는 영화를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사용하는 최초의 그런 목사님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김영국 목사님, 우리 교회 목회자 세미나 온라인으로 할 때 오셔서 강의도 해주셨는데요. 그분도 오래전에 그 이창동 감독의 영화 미량을 가지고 4주간에 걸쳐서 이렇게 시리즈로 설교를 했고 나중에 그 책으로도 나왔죠. 그때 그 4주간의 설교 시리즈 제목이 영화관으로 가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수용은 좀 더 영화를 설교나 신앙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경우가 네 번째 입장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입장은 신적인 만남, Divine Encounter, 신적인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통해서 성례전적인 감동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영화가 관객에게 하나님 경험을 시킬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좀 더 영화를 적극적으로 더 수용해서 예배 차원, 성례전적인 차원까지 가는 것이 이제 다섯 번째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섯 가지 입장을 제가 쭉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은 어떤 입장이세요? 영화나 드라마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 안에 이 다섯 가지 입장이 어느 정도 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다섯 가지 입장이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다 필요한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앞에서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회피와 경계 입장이 오늘 우리들에게 일정 정도 필요합니다. 요즘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서 어떤 걸 느끼세요? 저는 요즘 드라마나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너무 소재가 자극적이고 화면에 폭력적인 장면이 많이 나오고요. 그 묘사가 너무 정말 리얼합니다. 너무 리얼해요. 너무 리얼해요. 그래서 최근에 한국 영화로서 드라마로 주목받은 영화들이 있었던 것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기생충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징어 게임 또 글로리 같은 경우 참 이 주제를 풀어가는 방식이나 화면 전개 방식이 너무 잘했어요. 정말 그 어떻게 그런 시나리오를 쓸까 할 정도로 아주 신박합니다. 아주 독특하죠. 대단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그런 창의력이 나온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체적인 화면의 그 장면들은 전체적으로 좀 어둡고 폭력적이고 잔인한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요. 사람을 죽이는 장면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류의 그 자극적인 장르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지옥이라든지 스위트홈, 킹덤, 시그널 이런 것들을 저는 이렇게 별로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고요. 드라마를 봐도 좀 가족 드라마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좀 오래됐긴 했지만 부모님 전상서라든지 넝굴째 굴러온 당신,
왕관의 사람들, 응답하라 1988,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런 드라마가 제가 잘 좋아하는 드라마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런 드라마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자극적인 장르물들이 영화의 어떤 대세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드라마만 그런 게 아니라 영화도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옛날에 한국 영화 중에 광복절 특사 이런 영화 얼마나 잘 만들고 얼마나 재밌어요. 또 웰컴 투 동막골 같은 영화 얼마나 기발하고 재밌습니까. 그 다음에 극한직업, 그런 영화 참 잘 만들었잖아요. 극한직업. 제가 최근에도 645라는 영화를 한국 영화를 봤는데 그 아이디어나 전개 방식이 너무 재밌고 영화를 보고 나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영화들이 참 좋습니다. 근데 오늘날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 이런 영화들은 점점점 사라져버리고 좀 더 다크한 영화, 어두운 영화 쪽으로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저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의 큰 흐름을 보면은 회피와 경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모든 문화적인 컨텐츠를 볼 때 각별한 분별이 필요한 시대다. 이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회피와 경계로만 갈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회피와 경계 입장만을 강요할 수는 없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문화를 무조건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그러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말라. 그러나 세상을 떠나 살지는 말라.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지 말아야 되지만 세상을 거부하고 세상을 떠나 사는 입장이 예수님의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나 문화 이것을 무조건 거부해서는 안 되고요. 신앙적인 관점에서 대화하고 수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좋은 영화를 찾아내고 그 좋은 영화를 통해서 신앙적인 메시지를 읽어가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회피와 경계, 대화, 수용 이 두 입장이 크게 보면 양극단인 것 같고 반대적인 입장 같지만 이 두 입장이 다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이런 입장들을 적절히 우리가 균형을 맞추면서 분별의 지혜를 가지고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문화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가 아홉 번에 걸쳐 살 영화관에서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인 눈을 통해서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문화를 보는 그런 시선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성경을 보는 시선을 배우기보다는 영화를 보는, 문화를 보는 시선을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보는 시선은 목회자들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영화를 보는 시선, 문화를 보는 시선은 많이 차이가 있죠. 다양하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다양한 그런 목회자들의 그런 시선들을 보시는 것도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는 회기를 추구하지 않고 일치를 추구하거든요. 영어로 하면 유니포머티를 추구하지 않고 유니티를 추구하거든요. 우리 획일적으로 막 하나로 딱 유니폼 입혀서 막 끌고 가는 스타일. 이건 이단이나 하는 것이고 정통적인 기독교는 유니포머티, 획일이 아니라 유니티, 일치를 추구하거든요. 일치라는 건 뭡니까? 다양함을 인정함일 때 일치가 이루어지죠. Unity in diversity라고 하잖아요. 다양성이 인정될 때 유니티라는 게 사실은 진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나 한국교회의 큰 흐름을 보면 너무 이 획일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입장이나 시선들이 너무 획일적으로 가서 서로 대화가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자꾸 벌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 명의 목회자로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기독교 정신이 아닌데 기독교 정신은 서로 다름을 인정해주면서 그 다양성 속에서 예수님 안에서 일치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 자체가 기독교의 중요한 정신인데 이제는 그게 자꾸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홉 명의 다양한 목회자들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시선, 영화에 대한 시선을 보시면서 그런 다양한 대화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제가 이 시리즈를 제안했고 또 첫 설교자이다 보니까
조금 낯선 컨셉의 설교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선택한 영화 리들 포레스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영화는 한국의 대표적인 여성 감독인 임술래 감독이 만든 영화죠. 리들 포레스트, 작은 숲, 리들 포레스트. 그리고 임술래 감독이 만든 영화 기억하시죠?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줄여서 우생순이라 그러죠. 나라라 펭귄, 최근에는 그 현빈이 나온 교섭, 이런 영화 만든 감독인데요. 주로 따뜻한 영화, 착한 영화를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이분의 영화를 보면 악당이 없습니다. 보통 한국 영화 요즘 추세가 악당, 빌런을 집어넣어가지고 영화를 끌어가는 게 대체적인 추세인데, 임술래 감독의 영화에는 대체로 악당이 없어요. 오히려 이 시대 문화라든지 이 시대 잘못된 경향들, 가치체계, 이것을 악당으로 선정해놓고, 보이지 않는 악당으로 선정해놓고 영화를 풀어가는 그런 방식을 이분이 많이 씁니다. 이 영화는 2018년에 개봉됐으니까 좀 오래됐습니다. 이 리들 포레스라는 영화는 일본 영화를 한국 상황에 맞게 리메이크한 그런 영화입니다. 영화 개봉 당시에 150만 명이 본 영화니까 엄청나게 흥행에 실패한 영화도 아니고요,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그런 영화도 아닙니다. 그러나 소재가 독특해서 많은 관심을 받은 영화고요, 줄거리가 아주 좋습니다. 그 줄거리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그 주인공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혜원인데요, 여기 주인공 혜원의 역할에 김태리가 나옵니다. 예, 여러분 김태리 잘 아시잖아요. 미스터 선샤인에 나온 그 김태리, 연기를 참 잘하잖아요. 그 이 영화는 김태리의 영화라고 할 정도로 김태리에 의한, 김태리를 위한 김태리 영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김태리 배우의 연기가 아주 잘 살아나고 돋보이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배우 중에, 여배우 중에 김태리하고 문소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연기를 너무 잘해서. 근데 이 영화는 두 사람이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좋아하는지도 모릅니다. 자, 이 혜원은 어떤 사람이냐면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갑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뭘 준비하냐면 임용고시, 교사가 되기 위해서 임용고시를 준비합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면서, 편의점 유통기한 지난 편의점 음식 먹으면서, 시간과 돈에 쫓기면서 막 임용고시에 막 몰두하면서 몇 년 동안 준비를 해요. 근데 시간을 몇 년 동안 했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남자친구는 붙고 자기는 떨어져요. 그래서 낙심해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용어로 하면 세상이 싫어져서 잠수를 탄 거죠. 그리고 이제 시골에 내려오면서 이 영화가 이제 시작됩니다. 또 하나의 주인공이 재하라는 주인공인데, 혜원의 고향 친구죠. 배우 유준열이가 이 역할을 했는데요. 응답할 1988에서 정환이 역을 해서 많이 알려진 배우죠. 참 무심한 듯한 그런 표정, 또 약간 좀 순박한 촌스러운 그런 표정들을 잘 연기해서 그 역할에 딱 맞는 배우인 것 같아요. 이 재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방대를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큰 기업에 취직합니다. 근데 그 기업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그 상사의 갑질을 당하고 폭언을 당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막 경쟁하면서 살아가면서 이게 정말 진짜 사는 것인가 회의를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남들처럼 살지 말고 나답게 살자 생각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시골에 내려와서 이제 과수원을 하면서 재밌게 살아가는 그런 청년이 재하고요. 또 하나의 주인공이 은숙인데요. 은숙, 진규지라는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 이 당시에는 이 배우가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지금은 많이 알려졌지만 참 연기를 예쁘게 잘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요 역할에 딱 맞게 과하지 않게 연기를 너무 잘했습니다. 이 극중에서 은숙은 전문대를 졸업하고 시골 농협의 창구 직원으로 취직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골이 따분하다고 하면서 난 서울로 가야 돼, 서울로 가야 돼, 항상 그렇게 외치는 젊은 여성이죠. 그래서 늘 툴툴거리고 까칠한 그런 성격이죠. 그런데 혜원에게는 아주 좋은 친구가 되는 사람이 은숙입니다. 자, 이렇게 주인공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 사람이 크게 보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엄마로 중간 중간 회상 장면으로 엄마로 문소리가 나오게 되죠.
자,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혜원이 아까 말한 대로 서울 생활에 지치고 상처받고 그래서 이제 시골 고향 집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재하와 은숙 친구들과 만나면서 그 떡도 해먹고 떡볶이도 해먹고 또 마늘과 양파도 심고 그러면서 어느덧 사계절을 보냅니다. 며칠만 있다 간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사계절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겨울에 시골에 내려와서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까지 사계절 전체를 보냅니다. 근데 이 영화가 참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사계절 하나하나를 그대로 장면에 담아서 보여줘요. 같은 장소에서. 그래서 이 영화를 찍기 위해서 실제 영화 스태프들이 1년 동안 그 시골, 경상도 시골 마을에 살았대요. 거기 살면서 거기 나오는 작물들을 실제로 키우면서 그 속도에 맞게 실제로 키우면서 1년간 찍은 거예요. 한 장소에서. 대단한 영화죠, 여러분. 그 많은 배우들의 스태프들이 1년 동안 스케줄을 맞춰서 영화 찍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렇게 맞춰서 1년 동안 영화를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라 할까요? 슬로우 무비다. 빨리 급하게 만든 영화가 아니라 천천히 계절의 변화를 잘 담아내는 그런 슬로우 무비라고 볼 수 있죠. 조미료를 안친 유기농 영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 혜원이 시골에 내려와서 친구들과 또 음식을 먹고 자연 속에 있으면서 사계절을 보내면서 몸과 마음이 치유됩니다. 그러면서 현실을 다시 직면하게 되고 자기만의 삶을 향해서 당당하게 나가면서 이 영화가 끝이 나게 되죠. 크게 보면은 자연과 음식, 요즘 힐링의 대세가 뭡니까? 자연하고 음식이잖아요.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크게 요즘 많이 1등 그 상위 랭킹인 유튜버들이 주로 자연하고 음식이잖아요. 또 여러분 뭐 요즘 텔레비전 프로 보면 주로 자연과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에게 힐링의 큰 줄거리가 자연하고 음식인데 이 영화가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연과 음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주인공이 힐링되는 겁니다. 힐링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관객들도 마음이 이렇게 시원해지고 힐링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 일종의 힐링 영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봐서 이 영화는 밤에 보면 좀 안 좋은 영화입니다. 왜냐하면 음식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장면이 꼭 뭐가 먹고 싶어요. 그래서 밤에 보면 살찔 영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자, 이 영화에서는 줄거리보다 중요한 게 자연과 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연과 음식이 영화의 실질적인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세 가지 장면들 제가 이렇게 인상 깊게 봤던 세 가지 장면들을 보여드리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이제 혜원이 시골집 고향집에 겨울에 도착해요. 그리고 추운 겨울을 낳고 드디어 이제 봄이 됩니다. 그래서 봄을 맞이하는 그 장면인데요. 제가 이 장면을 아주 인상 깊게 보고 이 장면을 여러 번 이렇게 돌려봤는데요. 이 장면 여러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봄에 처음 심는 것 중에 감자가 있다. 아직 춥지만 땅속 온기는 감자싹을 품어 밖으로 튀어낸다. 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 모든 건 타이밍이다. 기다린다. 기다린다. 기다려. 기다릴 줄 알아야 최고로 맛있는 음식 맛볼 수 있어. 봄나물은 땅이나 나무에서 공으로 얻지만 감자는 노동과 땀이 필요하다.
짧은 장면인데요. 그 들에서 쑥을 캐고 이 주인공 회원이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 저도 그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주로 우리가 요즘은 식재료를 그로서리 스토어나 마켓에 가서 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면서 이렇게 감사한 마음보다는 왜 이렇게 비싸 막 왜 이렇게 비싸 이러잖아요. 근데 자연에서 식재료를 얻을 때는 저도 시골 출신이라 항상 저희 집 주변에 항상 쑥갓, 뭐 배추, 무, 뭐 상추 다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자연에서 그걸 얻을 때는 감사한 마음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식재료가 결국 자연에서 오기 때문에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마음들이 참 저는 인상적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감자를 심는 모습 속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모든 것이 타이밍이다. 기다린다 그런 표현들, 또 엄마의 말을 통해서 최고의 음식은 기다림을 통해서 맛볼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패스트푸드에 빨리빨리 음식에 익숙해졌는데 기다릴 줄 아는 음식, 슬로우 푸드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또 거기서 담벼락에서 할머니가 이렇게 꾸벅꾸벅 졸고 있잖아요. 봄볕에 졸고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인간적인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잠을 자거나 도시 속에서는 잔다는 것 자체가 좀 제약시되잖아요. 잔다는 것 자체가 제약시되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애들이 자고 있으면 잘 자라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너가 잠이 오냐 잠이 와 막 이렇게 혼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꼬박꼬박 조는 모습을 이렇게 따뜻한 햇볕에서 조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뭔가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주인공이 회원이 그 할머니가 깨지 않도록 그 졸고 있는 할머니 깨지 않도록 조용히 이렇게 그 자전거를 끌고 가는 모습도 사람을 이렇게 배려하는 그런 따뜻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저 꽃길을 쫙 걸어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참 눈이 시원해지고 영혼이 맑아지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바쁘게 살다가 시골에 와서 삶의 속도가 느려지면서 삶이 회복되는 그런 경험을 이제 주인공이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를 이제 한 3년 겪었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의 삶의 속도가 많이 느려졌거든요. 그 감사한 일이죠.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했지만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우리의 활동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삶의 속도가 많이 느려진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가족들하고 만나는 시간도 많았고요. 저희도 저희 가족이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이 보고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또 산책도 많이 하고 자연도 가까이 하고 그러면서 자연도 많이 좋아졌잖아요. 공기도 많이 깨끗해지고 그런 시간을 우리가 좀 보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기간이 힘들었지만 인간에게나 자연에게나 한 3년 동안이 일종의 안식년 기간이었죠. 일종의 너무 우리가 바쁘게 돌아다니고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그냥 분주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종의 안식년처럼 준 기간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우리가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다시 또 지금 삶의 속도가 막 빨라지기 시작하잖아요. 느긋느긋한 삶에서 다시 빨리빨리 삶으로 금방 또 우리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공기가 다시 나빠지고 지난 6월 달에는 1.5도까지 거의 근접한 온도가 막 올라가고 있고요. 5년 안에 1.5도까지 지구의 온도가 올라간다는데 이게 더 빨라질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산불이 나고 있고 여러 가지 폭염과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겪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이 영화의 장면에서 보여지는 자전거 타고 다니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좀 우리들에게 좀 늦춤의 영성이랄까요? 슬로우 다운 스피리추얼, 이런 것들을 다시 우리에게 좀 일깨워주는 영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코로나 겪은 우리 이 시대에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꼭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장면을 하나 더 보려고 하는데요. 음식 만드는 장면인데 이 영화는 음식 영화입니다. 음식 만드는 장면이 여러 개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인상 깊게 본 떡볶이를 해먹는 장면인데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양배추 말고 고추. 고추기름. 야! 너 그거 다 자르게? 위에 빵꾸나. 아, 몰라. 오늘 몇 개 먹고 죽어버릴 거야. 완전. 둘이 싸웠어? 맵다. 남자한테 차일 때부터 더 눈물 나. 아야, 네 포크 쏴라. 여친은? 갔어. 왜 벌써 가? 싸웠어? 응, 무슨 지나가다 들린 거래. 대체 어딜 가길래 촌동네를 지나가다 들리냐? 무슨 약촉하는 애니? 그러니까 이제 겨우 마음 다 잡았는데 10년 할게. 너 우는 거 아니지? 매워서 그래, 매워서.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재하의 구여친은 재하를 잊지 못하고 있었다. 예, 제가 요 장면이 되게 코믹하게 느껴졌어요. 우리 젊은이들 요즘 막 먹고 죽자 막 그러잖아요. 술을 먹더라도 먹고 죽자. 여기서도 막 매운 거 막 먹고 죽자 막 그러는데 그런 젊은이들의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고요. 그 너희들 싸웠어 이런 장면 재밌잖아요, 그죠? 예, 그런 장면들. 약간 좀 그 다음에 여친과 헤어지고 온 재하가 매운 걸 먹으면서 너 우는 거지 그러니까 아 매워서 그래. 약간 이게 중의적인 그런 화법인데 좀 그런 장면들이 재밌었습니다. 마지막 한 장면만 더 보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마지막 장면은 영화의 앞부분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아주 아주 초입에 나오는 장면인데 이제 혜원이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시골에 내려와서 하룻밤을 자요. 첫날이죠. 첫 밤을 자고 그 다음날 이제 친구인 여자친구인 은숙을 만나는 거죠. 그 장면인데 제가 여기서 아주 인상적이게 본 장면이 있어서 여러분과 잠깐 나누겠습니다. 내가 이곳에 왔다는 걸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데. 언제 왔어? 언제 왔어? 나한테 연락도 안 하고. 장작 빼고 연락하려고 그랬지. 거짓말하지 마. 왔으면 바로 연락을 했어야지. 야, 나 넘어져? 잘 왔어. 보고 싶었어. 야, 너 근데 갑자기 왜 온 거야? 시험은? 합격한 거야? 야, 너 그런 거 있어. 나한테 먼저 연락을 하라고 좀 진짜. 남친은? 걔도 붙었냐? 아픈 곳만 콕콕 집어내는 친구가 있다. 은숙이가 그런 애다. 알겠다. 시험 떨어지시고 남친은 붙고. 에이그 존심 상해서 잠 좋다고 여기로 왔네. 너 예전에도 그랬다. 어? 시험방 치면 혼자 얼굴 벌개져가지고 어?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연락도 안 하고. 어쨌든 그래서 온 거지? 그게 아니고 나 배고파서 내려왔어. 배가 아파서가 아니라? 진짜 배고파서. 뭐래? 그 요 장면에서 이제 주인공이 왜 시골 내려왔냐 그랬더니 배고파서 내려왔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 배고파서라는 그 대사가 저는 이 전체 영화를 보면서 제가 한 세 번 정도 영화를 봤는데
전체 영화를 보면 딱 저한테 이렇게 탁 잡힌 그 대사예요. 배고파서, 배고파서. 어떻게 보면 이 영화를 통해서 제가 잡은 하나님 말씀 같은 것이 이제 배고파서라는 그런 대사입니다. 이 배고파서 내려왔다. 이 배고파서라는 이 말이 많은 것을 이제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배고파서 주인공 혜원이 나 서울 생활이 너무 배고파서 시골에 왔어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배고파서라는 말에는 두 가지 중의적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는 진짜 위장이 배고픈 거죠. 배가 고픈 거죠. 서울에서 그 편의점 도시락 그것도 유통기한 지난 거 먹고 길거리에 패스트푸드 먹으면서 그 시험 시간과 돈에 쫓기면서 막 그 아등바등 살아가는 그런 속에서 정말 진짜 음식 진짜 몸에 좋은 음식을 먹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배가 고파서 왔다 그런 뜻이 되겠죠. 또 하나의 의미는 여기서 배고파서라는 의미는 영혼의 허기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죠. 꿈과 희망은 사라졌고 진정한 인간관계는 단절됐고 삶의 의미는 차 영혼이 배가 고픈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영혼의 허기를 느껴서 결국 고향집으로 내려왔다 그런 뜻이죠. 이어령 교수님이 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식당에 가고 마음이 배가 고프면 도서관에 가거나 영화관에 간다. 그런데 살다 보면 먹어도 배가 고프고 놀아도 심심하고 배워도 답답할 때가 있다. 그때는 어디를 가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서 이어령 박사가 주는 답은 뭐냐면 그때는 교회를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문화부 장관까지 했고 이화여대 교수까지 했고 한국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했던 분이잖아요. 그런 그분이 70세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잖아요. 내가 왜 교회로 돌아왔는가? 젊은 시절에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반항적이던 내가 왜 70이 돼서 교회에 돌아왔는가?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인간 안에 깊은 곳에는 음식으로도 풀 수 없는 영혼의 허기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책을 많이 읽어도 해결되지 않은 영혼의 허기가 있다. 허기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멋진 영화를 봐도 해결되지 않는 영혼의 허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푸냐? 그건 식당 가서 간다고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서관 간다고, 영화관 간다고, 미술관 간다고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에서 해결된다. 교회로 가야 된다. 이 얘기를 이혜령 박사님이 하십니다. 결국 뭐냐면 인간 안에는 영혼의 허기라는 게 있다. 영혼의 배고픔이 깊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다른 것을 갖고 막 채우려고 해도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안 채워지니까 이걸 채우려고 다른 것을 막 찾아가고 보고 먹고 막 찾아다니는데 오히려 허기짐만 더 느낄 뿐이지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오늘 보면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무리 앞에 다시 나옵니다. 그때 무리들이 이제 군중들이 예수님께 오는데 이 사람들의 기대는 뭐냐면 영혼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게 아니라 육신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영혼의 배고픔을 채워줄 영혼의 허기를 채워줄 생명의 빵을 주겠다 말씀하시죠. 하늘의 빵을 주겠다 말씀하시죠. 그게 6장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6장 전반부에는 빵과 물고기로 5천명을 먹인 사건이 나오고요. 6장 후반부에는 계속해서 육신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무리들에게 진정한 영혼의 허기, 배고픔을 해결해 줄 하늘의 빵을 먹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6장 후반부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6장의 큰 그림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장 35절 보십시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의 영혼의 허기를 채워줄, 영혼의 배고픔을 채워줄 생명의 떡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나를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배고픔을 채워줄, 허기를 채워줄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분을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들포레스의 주인공인 혜원이 몸과 마음이 배가 고파서 고향집에 내려오고, 그 내려와서 자연과 음식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이 영화의 큰 줄거리가 그런 거예요. 배고파서, 몸과 마음이 배가 고파서 고향집에 내려와서 자연과 음식을 통해서, 특별히 건강한 음식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혜원이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삶이 회복되고 힐링돼가지고 다시 그 삶을 직면하게 됩니다. 자기 삶을 직면하게 돼요.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갑자기 뭐 임용고시 합격하고 갑자기 뭐 좋은 직장이 들어 그러진 않았어요. 삶은 그대로지만, 상황은 그대로지만 좋은 음식 속에서, 자연 속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면서 용기와 희망을 찾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자기 삶을 직면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을 때 영혼이 구원을 얻죠. 그리고 영혼이 맑아지고 그리고 밝아집니다.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하는 죄의 음식을 멀리하고 진정한 영혼의 음식이신 예수님을 먹기 시작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이 건강해진다, 그런 얘기죠. 그럼 여기서 예수를 먹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나를 먹으라 그러셨는데 내가 영혼의 빵이라고, 생명의 빵이라고, 영혼의 음료라고 하셨는데 예수를 먹고 마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자로 온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예수를 먹는 겁니다. 예수를 먹음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늘의 빵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를 먹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아무거나 먹는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구원을 얻게 되죠. 또 여기서 예수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교제한다, 친교를 나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물을 마시듯이 날마다 밥을 먹고 물을 마시잖아요. 마찬가지로 날마다 예수를 먹고 마셔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를 먹고 마신다는 건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 주인공 혜원이 서울에서 비교와 경쟁 속에서 인간과 인간과의 만남을 갖지 못합니다. 그런 각박한 세상 속에 살다가 고향에 내려와서 자기 고등학교 친구들 재화와 은숙을 만나면서 인간과 인간의 따뜻한 만남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 따뜻한 만남을 통해서 친구와 친구가 교제하게 되고 그 교제를 통해서 삶에 대해서 희망을 발견하고 용기를 발견하고 의미를 발견하면서 새로운 삶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날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때, 다시 말하면 예수를 먹고 마실 때, 예수님과 교제를 나눌 때 우리 영혼의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영혼의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혼이 밝아지고 맑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과 교제하게 되면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그 속에서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삶을 직면하게 되고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여러분, 떡은 관상용이 아니에요. 떡은 이렇게 놓고 구경만 해서는 안 됩니다. 떡의 의미는 뭐예요? 먹으셔야 돼요. 드셔야 됩니다. 떡은 구경만 해서는 안 되고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지만이 힘이 나고 먹어야지만이 살 수 있는 것이 떡이죠.
먹어야지만이 배가 부르지 먹지 않고 구경만 한다고 해서 절대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거짓말이죠. 먹어야 배가 부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힘이 나고 배가 부르게 되죠. 날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서 다시 말해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참 쉼과 참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참 쉼과 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 영혼의 리들 포레스트 작은 숲은 어딜까요? 나만의 리들 포레스트 작은 숲은 어딜까요? 그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그 시간이 내 영혼의 리들 포레스트 작은 숲이죠. 사실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리들 포레스트 영혼의 작은 숲이 없기 때문에 삶이 자꾸 메마르고 삭막해지는 것입니다. 영혼의 이 작은 숲이 없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지치고 힘든 거죠. 우리 영혼에게는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만의 작은 숲, 리들 포레스트가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영혼의 작은 숲, 리들 포레스트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숲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날마다 가지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참 힘과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마다 매일 저만의 리들 포레스트를 향해서 갑니다. 일어나자마자 잠잠히 앉아서 예수님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깊이 바라봅니다. 어떨 땐 10분, 어떨 땐 20분, 어떨 땐 30분 바라보죠. 그리고 말씀을 펴고 읽고 들으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먹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게 되죠. 또 시간이 나면 진짜 숲으로 가서 또 규칙적으로 산책을 하죠. 어쩌면 이것이 저만의 리들 포레스트 작은 숲입니다. 매일매일 제가 찾아가는 이 작은 숲, 주님과 교제하는 이 작은 숲이 결국 나를 지켜주고 있는 거죠. 내게 쉼을 주고 내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때로 지치고 힘들고 삶이 어렵게 보일 때에도 이 작은 숲에 들어가면 영혼의 상처가 치유되고 삶의 새로운 전망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는 또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리들 포레스트 작은 숲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여러분의 리들 포레스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날마다 리들 포레스트 작은 숲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만나는 작은 오솔길 여러분만의 오솔길을 향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영혼의 치유를 받으시고 새로운 힘과 힘을 얻고 용기와 희망 속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한번 눈을 감으시고 주님 앞에 잠깐 머물면 어떨까요? 오늘 들은 말씀과 영화를 생각하시면서 잠깐 주님 앞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긴장을 좀 푸시고요. 몸의 긴장을 좀 푸시고요. 숨을 깊이 한번 들이쉬시고 천천히 내쉬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숨을 천천히 들이쉬시고요. 천천히 내쉬기를 바랍니다. 편안하게 영혼의 심호흡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제할 때 우린 그 숲에서 살 수 있는 존재들이죠. 예수님
예수님 부르시면서 주님 임재 안에 잠시 머물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 주님이 저의 생명의 빵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먹으면서 영혼의 허기를 이기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먹으면서 영혼의 상처를 치유받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쉼과 힘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나만의 리들 포레스트 작은 숲을 발견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숲을 신실하게 찾아가면서 힐링되고 회복되는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삶이 이제부터 나의 삶 속에, 나의 믿음의 길 가운데, 여정 가운데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리들 포레스트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영혼의 허기짐을 발견합니다. 배고픔을 발견합니다. 그 배고픔이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채워줄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그런 교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삭막하고 복잡하고 분주하고 빨리빨리 돌아간 이 세상 속에서 영혼의 작은 숲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님과 교제함으로 영혼이 치유받게 하시고 힘을 얻고 쉼을 얻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으로 채워줄 수 있는 그 영혼의 허기를 채우지 못해서 다른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배고픔을 영원히 해결해 줄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저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믿고 교제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8월 말까지 진행되는 영화관에서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금요일까지 진행되는 우리 성경 캠프에 함께해 주시고, 수고하는 목회자들, 교사들, 봉사자들 붙들어 주시고, 우리 173명의 어린이들 한 명 한 명 기억해 주시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은혜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작은 숲 그곳을 찾아가서 주님과 늘 교제하면서 영혼의 배고픔을 극복하고 주님 안에서 참 쉼과 힘을 얻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